¿Cómo se llama? Isla Morada. Ah. 선생님 예약을 하고 온 거예요. 저희는 우리 그냥 첫 번째로 왔어요. 저희 들어가는 입구고. 지금 저희가 오늘 거의 첫 번째 따러 온 것 같아요. 11시 왔는데 거의 첫 번째 따러 왔어요. 여기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주방 쪽인 것 같아요. 여기 주인이 이쪽 굉장히 유명한 그 가수예요.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수가 이제 그 밤인가 그 시간 되면 어디 공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공연하는 데가 이쪽이네. 여기 이제 이슬람 모라다 식당 외곽 외부지 외부 외부에도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를 그 예약을 하는 게 안쪽으로 잡을 때 예약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전망대 쪽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쪽 전경이 다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내부 시설, 외부 시설 다 봤고 주차장까지 다 있는데 일단은 상당히 이쪽에 그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데코레이션, 그 인테리어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쪽에 한번 가서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보면은 여기 다 보여가지고 확 트였네. 여기 전경이 뒤로 다 보이죠? 이쪽이니까 여기가 소뽀? 소또라는 도시 거기에 있는데 여기 올라오시려면 차를 가져오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가져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비포장도로를 좀 올라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오시려면 이제 보고타에서 한 1시간 20분에 30분 정도 오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약을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못하면은 할 수는 없는데 오후에 와도 이제 아마 외곽에 앉아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오후 늦게부터 여기 그 주인이 유명한 가수라서 공연도 하고 그러고 또 1시, 2시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공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와서 여기는 한번 추천해 볼 만한데 아쉬운 거는 교통편이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 전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는 이제 간이를 이렇게 아쿠아리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이 분위기 묘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어머, 에스토케. 에스토케? 못사베. 이름을 모른대요. 에스토케? 보고나라나. 에스토? 농브레스 못사베? 어? 에스토케 딥게. Eso es gaseosa artesanal de frutos cítricos y canoita de mar. ¿Eso qué? Esos son camarones con patacón. Ah, camarón con patacón. Chicharrón. Ah, chicharrón. 바타콩은 그 플라타노, 플라타노를 튀긴 거를 바타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타콩 거기에다가 그 새우 넣고 그 다음에 케첩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션 한 그 음식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은 이제 케찹 맛이 강한데 다른 것보다도 새우가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좀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갓 잡은 듯한 새우 신선한 맛은 있네요. 이건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알더라고요. 이게 치차롱이라고 돼지 껍데기죠. 돼지 껍데기 구운 건데 난 개인적으로는 별로예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기름기가 많지는 않아 보이네. 요거는 괜찮아 보여요. 한번 맛을 볼게요. 이게 이거는 쌀쌀하게 와카몰라? 해서 와카몰라나? 쌀쌀 와카몰라라 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가오카테 아가오카테하고 아가오카테와 한국에서 뭐라 그러지? 너? 너? 아이 모르면 자제가 맛있는 거예요. 쌀쌀 맛있는 쌀쌀이니까. 아 이거는 저 기름기가 많이 안 느껴지네. 고기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네. 맛있네 이거. 자 esto qué? Langostinos pasión como yo. Langostino? Sí. Con pasión? Sí, como yo. Langostino para lambosio. ¿Necesito una plata que tiene? ¿Cuatro? ¿Esa picadita? ¿Picada? Picada. ¿Langostino? Sí. Para lambosio. ¿Qué es? ¿Red velvet? Sí. ¿Red velvet? ¿Y esto? El patrón aquí, todo pensativo. Yeah.